그러고 다른 비굴한 사람들은 주말에는 안 움직여 주중에는 사람들을 몸이 심장한 말씀이시네요. 주말에 이번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진행한 서초 경찰서 관계자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네, 이상하다 보니까 연예인 개입설 그 진실은 전체 면적 7천 제곱미터 감정가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원주 별장. 상상을 초월하는 호화로운 시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연예인의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특히 이제 성접대에 참여했던 여성분들이 뭐 예술인이라는 직업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예술이요? 있기 때문에 혹시 연예인이 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연예인이라고 지금 직업을 분류할 만한 사람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여자 연예인과 성상납 논란, 그 불편한 진실. 여자 연예인의 성상납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성상납 비리를 폭로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우 고 장자연 씨. 장자연 씨 사건이 가장 큰 이유가 뭐 되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또 집중이 됐고요. 가수 아이비 씨도 스폰서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죠. 저요. 어젯밤에 요소했어요. 일본에서 건너와 활발한 방송 활동 중인 방송인 사유리. 사람 많은데 일어나라. 그녀도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성상납 제의를 받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 환각제 먹고 진짜. 그게 그리고 여배우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 여배우는 문제가 있다까지 나왔었어요. 김부선 씨 역시 방송에서 성상납 실체에 대해 폭로했는데요. 그로 인해 현재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김부선 씨가 이제 자기가 얘기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SNS 상에 공개를 하고 이제 사과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럼에도 내가 명예훼손이 계속 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소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부선 씨의 심경은 어떨지 알아보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의 박종건 기자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조금 제가 바쁜데요. 아, 그러세요? 그냥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지금 제가 또 방송 중이라 죄송합니다. 아, 녹화 중이시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재차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KBS 생명정보통팀인데요. 보이지 않는 검은 손, 연예인 브로커의 실체. 돈과 이런 열망을 채워주기 위한 중간에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성접대라는 건 사실 이제 좀 강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나와라, 그래서 뭘 뭐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신인이나 뭐 연예인 지망생들이 좀 많이들 이제 이렇게 유혹을 받는데요. 왔냐? 몇 년 전 어떤 여배우 하나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 성상납인지 억지로 시켰다가 나도 그때 뭣도 모르고 걔 있는 자리에 몇 번 끼었었는데 그러다 걔가 절절한 유서 남기고 죽으면서 난리가 났었잖아.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대한민국 전역에 불고 있는 오디션 열풍. 그만큼 스타가 되고 싶은 이들도 그들을 향한 검은 손의 은밀한 유혹도 많아졌는데요. 술은 다 마치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니까 놀아라고, 너 왜 여기 있냐고 앉으라고. 그러면 스폰서가 막 기대 보라고. 그냥 따라 부르고 술술을 좋아하고 그냥 나한테 시켜주면 돼?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게 좀 그때 막 신나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겠어. 매니저가 이런 공식적으로 노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요. 아니면 술자리를 통해서 엄밀히 제안을 합니다. 그들만의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돈보다도 중요한 게 비밀이고 이제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이 뭐 핵심이죠. 연예계 성상납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성상납을 해서 좋은 자리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너무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